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힘겨운 자영업자 그리고 어려운 중소기업자입니다. 그리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요. 총선 승리를 위한 변화와 통합의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다가오는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것을 선언합니다. 무엇보다 총선 승리에 야전사령관을 자임하기 위함입니다. 총선 승리로 촛불정신을 완성하고 더 큰 민생과 평화 그리고 더 큰 대한민국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의 외침은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형 포용국가로 또 한반도 평화를 향한 담대한 여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면한 경기 침체와 사회 갈등의 타고를 슬기롭게 넘어서고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면 마침내 우리는 오랜 시간 우리를 짓눌러온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버금가는 세계 10강 안에 경제 대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인류 국가, 그리고 노동 존중의 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국민은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어 위대한 대한민국의 꿈을 실천하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겠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과감한 재정 확대와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민생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당장 자영업이 어렵고 중소기업이 힘들며 청년의 삶이 고단합니다. 융자에서 투자로 금융을 개혁해서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단체 제안 그대로 교, 직, 주 중심의 유스 개런티를 추진해서 그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시대는 자영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청년들의 도전이 성공하고 패자 부활전이 가능한 시대임을 입증하겠습니다. 상생경제와 동반성장의 좋은 성장의 시대가 되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생으로 일관하고 민생에서 성과를 내어 민생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개조를 위한 정책 경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정기국회 때까지 정책 혁신의 대안을 마련하여 총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새로운 일자리 환경에 조응하여 노동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정성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지금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규제 빅딜의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방법도 모색해내겠습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더 키우겠습니다. 수도권의 집중과 지방의 소멸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도 개최하고 국회 분원, 청와대 분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총선 때 국회 이전, 접경지역 평화특구 등 다양한 지역발전 전략을 만들어서 국민의 뜻을 묻겠습니다. 미래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세대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진보는 꼰대, 보수는 꼴통이라는 낡은 이미지에서 먼저 벗어나겠습니다. 아버지를 한국인으로 둔 프랑스의 새 디지털 경제장관 세드리크 오우의 나이는 38살입니다. 그린 뉴딜을 주창한 미 연방 여성 하원 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의 나이는 30살입니다. 평화정치, 복지정치를 넘어서 디지털정치, 녹색정치에서 미래세대와 연대해야 합니다. 산업화, 민주화 세대를 넘어 더 늦기 전에 미래세대에게
더 많은 전략적 거점을 내어주고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어야 합니다. 미래의 대안 경쟁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10대 의제를 선정하겠습니다. 세계 시민과 디지털 경제라는 대전환의 시대에 10년 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권을 주겠습니다. 의제부터 입법과 실행까지 전체를 책임질 미래 행동그룹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미래와 연대하여 총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다양성, 포용성, 역동성에 기반하는 더 강력한 연합을 만들겠습니다. 빼기와 나누기가 아니라 더하기와 곱셈의 용감로 감성을 다시 일깨워내겠습니다. 지금이 더 넓고 더 커다란 통합으로 더 큰 변화를 만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넓은 리더십의 통합을 이루어 주류와 비주류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두가 새로운 시대의 주류가 될 수 있는 대융합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모두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불어 함께 하나가 되는 멋진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공정성과 균형감을 갖추고 공천 과정에서 편파성 시비를 원천에서부터 차단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천은 합리적 혁신이 있고 투명하며 불편 부당하도록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의 단결을 극대화하여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진영을 갖추겠습니다. 당의 주도성을 높이고 당정청 관계를 빈틈없이 조율하겠습니다. 집권당답게 책임지고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며 당당하고 자부심 넘치는 국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철칙은 단 하나입니다. 의원들의 집단 생각에 철저히 근거하겠습니다. 지도부가 아니라 상임위 위주의 컨센서스 형성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주도로 정책 도입에서 현장의 체감들을 반영하고 정책 수용에서 통합성을 높이는 장점을 살려내겠습니다. 정책 도입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더 이상 의원들의 배제와 소외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협상도 책임있게 하겠습니다. 개혁의 과제를 단호하게 밀고 가되 동시에 공정 협치의 정신으로 유연하게 임하겠습니다. 총선 전 비쟁점 법안 전체에 일괄 타결도 추진하겠습니다. 통 큰 협상으로 국민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정치를 복원해내겠습니다. 마침내 제게도 혁신의 시간입니다. 저부터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했으니 이대로 가도 승리한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4.3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경고를 우리 스스로 혁신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변화를 결단했습니다. 저희 낡은 관념과 아직부터 불살라 버리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미드필더가 되어 중원으로 나가 경쟁하겠습니다. 미래로 가는 길이기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산업화냐 민주화냐의 해묵은 싸움을 넘어서 속도감 있게 미래를 향해 나가겠습니다. 보수가 과거로 퇴행하고 극으로 편향될 때 저는 중원에서 미래를 향해 도전하겠습니다. 저부터 변하고 혁신하겠습니다. 변화와 통합의 적임자를 자임하겠습니다. 변화의 신호탄이 되고 싶습니다. 진보의 길을 걸었던 제가 먼저 미래를 향한 혁신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총선 승리와 민생 회복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후보에 비해서 단점이라고 생각하신 점 말씀해주시죠. 변화와 통합에 아무래도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세력들의, 폭넓은 세력들의 응원을 받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넓은 통합을 이루고 싶다. 야당이 어제도 좀 부자로 나가서 정부랑 여당 바꿔나고 있고, 지금도 국회를 사실상 파인 상태인데, 원내대표 대신을 이제 한국당부터 야당과의 관계를 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고, 어떻게 하야 미끄러 나갈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제가 원내대표 되기 전에 자유한국당이 원내로 돌아오고, 홍영표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 정당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상황은 원내대표가 되면 그때 대처해야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약간 박성규 원내 체제를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평가는? 온당하지 않다. 5.18 망언, 그리고 세월호에 대한 모욕,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회피 수단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관련한 그런 문제들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풀고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사안이 장외로 튀쳐나가서 국회를 타행으로 몰고 갈 만한 사안은 아니다. 다른 후보들보다 출마를 좀 늦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뭐 계기가 있으셨는지. 제가 뭐 사석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의 원내대표 출마의 직접적인 계기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시에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출마하면서 무덤 속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 되어서 정정청을 장악하고 좌파 독재를 투책한다,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끊임없이 정치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유한국당의 신장에 또한을 풀기 시작한 구구정치에 맞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뒤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 개인적으로는 합리적 보수정치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판단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마저 구구정치를 선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원내대표가 되어서 자유한국당의 구구적 경향 이런 것들을 막아내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순조로운 발전에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당 후에 좀 협상에서 좀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좀 협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좀 더 개혁을 밀고 나갈 과제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드라이브를 우리가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협상은 유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진짜 유연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마 선언문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때에는 비쟁점 법안 전체를 일괄 타결하는 이른바 그랜드 바게닝도 추진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은 20대 국회에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았다, 이런 정치를 복원해 놓고 싶습니다. 당청 관계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는 생각인가요? 당청 관계는 당의 주도성이 지금보다 좀 더 높아져야 합니다.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현장의 체감도, 그리고 정책의 어떤 수용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어떤 통합성,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당이 지금보다 더 능동적이고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표현대로 정청당이 아니라
강동청의 관계로 당의 역할을 좀 더 높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원하는 대신한 총선도 지휘하셔야 되는데 총선이나 계획 같은 것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는 크게는 기본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뾰족한 수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그것으로 일거에 정세 반전을 통해서 큰 국회를 실행하려고 하는 것은 잘 안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지난 지방선거 때 우리가 평화를 통해서 상당한 득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총선 전에 과연 그런 국면이 열릴지 이런 것들도 조금 조심스러워졌고 또 체감도도 지난해보다는 약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우스갯소리지만 그때쯤 임박해서 선거 기간에 미세먼지가 며칠 오면 그것도 우리한테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가변적인 상황에 총선 전략을 맡겨놓을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본을 튼튼히 하는 총선 전략을 가져가겠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통합과 단결의 힘을 극대화하고 저들의 분열을 노려보겠습니다. 우리 내부의 차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세력과 지키려고 했던 세력 간의 차이보다는 전 적당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결과 통합에서 저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출마 선언문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아들이 진보는 꼰대고 보수는 꼴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꼴통보다는 꼰대가 낫지 않냐 그랬더니 그건 좀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는 꼰대, 보수는 꼴통이라는 이런 낡은 이미지에서 누가 먼저 혁신하느냐 이 경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정책과 전술에서 우리가 신속하게 혁신하고 지금 극우로 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보수와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런 그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내대표가 되어서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착실하게 준비해내면 기본에서 우리가 더 신뢰받고 국민의 우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정기국회를 경과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면모를 일신해 놓겠습니다. 아까 출마 선언문에 그런 말씀, 정책 도입 과정에서 더 이상 의원들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신가요? 그렇지?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관행에 대한 좀 더 철저한 개선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 실제로 의원들 내부에 아주 오랫동안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상임위에서 어떤 정책과 입법 과정이 주도되는 것보다는 당 차원에서 지도부 정책위 의장이라든가 원내대표라든가 당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그때그때 주도되는 것들이 보다 양에 있어서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 점을 개선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우회주의 원칙에 맞는 국회 운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국회 내에서 해당 상임위 간에서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예컨대 법사위의 상원적 기능과 같은 이런 부분들도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고 종합적 측면에서 상임위 중심의 원내 운영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께서 그 개헌에 대해서든지 많이 노력을 하셨고 관심도 많으신데 우리 문희상 의장께서 총선 때 같이 개헌 출마대를 제안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그 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일부 세력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보수 대통합이 이뤄졌을 때 진보 대통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선거 연대나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개헌 문제는 시기적으로 총선 전에 이슈가 제기되면 총선에
국민들의 뜻을 묻는 이런 그 경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우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형성된 정치 지형에서 근거해서 다시 개헌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개헌을 언제 발의하고 추진할 거냐 이전에 개헌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공의, 국민들의 합의 이런 것에 기반해서 개헌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간의 정치적 합의를 능가하는 결정력이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에 맞는 개헌안이 개헌 내용이 합의될 수 있다면 그 시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보의 연대, 진보의 통합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판단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는 진보민주진영의 단일화를 통해서 말하자면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표를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또 합리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총선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단일화 보팅보다는 크로스 보팅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당선될 사람은 투표하고 거기에 표를 몰아줘서 투표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선호하는 정당에 대한 투표는 또 다르게 했습니다. 이런 유권자의 흐름이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 이걸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 역시 그런 유권자들이 어떠한 투표 심리, 전략적인 투표 마인드를 구축하고 있는가, 자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정해야 할 일인데요. 우선은 당위적으로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말하자면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 이런 것들은 올바르고 필요한 일이라 어떤 그 정도 선에서 우리는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마 결심하시게 된 계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국당이 원내 사안들을 상당히 색깔론적으로 담당해서 베네수엘라에 비교하는 것까지 가고 있는데 이런 한국당의 좀 극우와 경향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한국당의 극우와 경향은 한마디로 조폭이 없습니다. 유럽에서 우파 정치의 등장은 20년, 30년의 오래된 신자유주의 경제의 국가로 그 영향으로 대태되어 나온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극우 정치는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분열하게 맞섰던 이른바 가짜 태극기 세력들의 정치적인 어떤 포악성, 폭력성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여과하고 정화하면서 제도권에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과정에 그런 구구정치가 공당의 신당에 또아를 뜬 것은 굉장히 위험한 또 바람직스럽지 않은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극으로 향할 일이 아니라 합리적 보수의 길로 나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한 길 또 한반도 평화를 향한 또 그걸 포함한 남북 경제 협력을 도모하는 길 이 길은 보수도 받아들여야 하는 일종의 시대 정신과 같습니다. 2012년에서 박근혜 당시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또 대통령 후보가 보편적 복지 경제 민주화를 수용했을 때 그들이 지지받았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 진정한 보수의 혁신은 평화를 수용하고 또 그런 상생과 공존의 경제의 길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극우 정치는 족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을 아주 파멸로 한순간에 몰고 갈 수 있는 위험한 그런 선택이라 유턴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판세를 좀 어떻게 보시지? 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판세는 다 각자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비교적 제가 좀 낫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좀 기울지 않았나, 기울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 영원히 겸손하게 이렇게 경쟁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투표와 관련해서, 단순히 투표 전략과 관련해서는 조금 약한 지지가 있는 부분들을 더 강한 지지로 만들고 중간에서 반망하는 사람들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이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모든 정당과 법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모든 수단, 방안을 강구해서 투표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단순한 득표 운동보다는 이번 원내대표 경선의 과정에서 우리가 더 좋은 통합, 더 나은 통합,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이런 과정으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노력해봤으면 좋겠고 집권당이고 여당의 원내대표 경선인 만큼 우리 내부의 정치 논리로 분산하는 걸 넘어서 국민들과 대화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대안을 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정말 좋은 정책을 하나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으로 승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내대표 되시면 그 당대표와의 관계나 이런 유기도 중요한데 예전 당대표와는 어떻게 앞으로 되신다면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찬 대표가 가지고 계시는 경륜, 발로 이런 걸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존경합니다. 다른 한 측면에서 제가 아직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역동성, 패기 이런 것으로 이해찬 대표의 리더십 이런 것을 보완하는 게 기본적 자세입니다. 농구를 이야기하면 더블 포스트를 하더라도 하이 포스트가 있고 로우 포스트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이포스트 위주로 수점을 해야 되고요. 어떤 때는 또 로우포스트의 기능을 살려서 막힌 공격 루트를 뚫고 수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로우포스트에 대해서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제가 조금은 더 잘생기지 않았나요? 제가 더 많이 웃고 더 즐겁게 더 명랑하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책위 의장이 지금 당대표 같이 당대표 임명하는 기조로 이제 국당대 부분에서 원내 쪽에서는 그동안 아까 제가 말씀하신 정청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정책위 의장하고 원내 대표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모토니 어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런닝메이트 이런 개념보다는 원내대표가 정책위장을 임명해서 임기를 같이 가는 게 훨씬 더 그 당,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 운영에서 효율적인 게 아니냐 이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 원내대표와 정책위장을 런닝메이트로 하던 우리의 경험도 있고요. 또 그것에서 나타났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대표가 정책위 의장을 지명하는
이런 문제의식의 출발을 또 우리가 동시에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당원 당규가 집행되고 있는 것만큼 논란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 다음 단계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할 때 그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당은 누가 원내대표가 되건 누가 당대표가 되건 누가 정책위 의장이 되건 서로 다 잘 소통하고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정당이다. 그렇게 믿고 그 길을 가야 한다. 저는 조종식 정책위 의장과도 잘 소통할 수 있고 또 이해찬 당대표님과도 그 마인드를 읽고 그분의 어떤 그 이론적 그 백그라운드 혹은 뭐 도구마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얼마든지 잘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임명한 것도 누구와 파트너이기 때문에 걱정할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직관여당 원내대표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랑 소통을 많이 하는 자리인데 이용훈 실장과 관계는 어떠신가요? 너무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꽤 오랜 시간을 이은 때 전 의장님 모시고 600년 활동을 하면서 사사롭게는 형 동료 하면서 지내왔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서적으로나 혹은 정치적으로나 서로 소통이 안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너무 가까워질 거라고 걱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여당 원내대표라고 해서 야당 원내대표에 포섭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니 그거는 저에 대한 엄청난 험담입니다. 저는 제 철학은 자유한국당의 철학이나 이념, 노선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아마 저의 이미지 이런 게 너무 강건하지 않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변결하지 않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뭐 맞습니다. 저는 뭐 원칙에 있어서는 굉장히 변결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진보주의 노선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견제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를 풀어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매우 유연하고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늘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말기에 5개 노동안법 개정 시도가 있었을 때 제가 그것을 과격하게 방어해냈다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국회 내에서 주어진 합법적인 그런 규칙대로 매우 합리적으로 박근혜 정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왜 노동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지? 이럴 정도로 매우 합리적으로 유연하게 노동합법을 막아냈죠. 그리고 97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17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18년 6월까지 개헌 정국이 진행되었을 때 그 개인의 그 주견이나 주관에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당 개헌특위 의원들의 합동의 컨센서스 이것을 철저히 공유해서 개헌 정국을 주도했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당 전체의 국회의원들의 컨센서스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75만 그 당시의 진성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과정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국외 공인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확인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방적 선전선동의 정치가 아니라 철저히 국민에 근거하고 집단의 지혜, 집단의 지성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이를 풀려는 이런 과정들을 견제했기 때문에
제가 원내대표를 한번 가지면서 그렇게 고집스럽거나 꽝받쳐서 그러지 않아도 답답한 국회를 더 답답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은 저를 아는 사람들 속에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 한 가지만 여쭤보면 이미 선언 한건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 비판이 좋지 않은데 입장 어떻게 이미 지나간 일이 됐죠. 법리상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정무적 정치적 균형이 부족했던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선 원칙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도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론의 변경 과정이 있었던 것은 기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좀 더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과정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해서 발전적 대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혹시 다 했나? 혹시 오늘 금홍이 네, 갈 겁니다. 그래요. 지금 점심 먹고 들렸다 싶은데 저기 그냥 얘기 끝내면서 농담 하나 하겠습니다. 제 딴에는 저부터 바꾸겠다고 염색까지 하고 나타났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 주셔서 섭섭해요. 그리고 오늘은 제 생일이기도 하니까 좋은 얘기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호우정에서 호우정이 목찬이 있으니까 다시 가서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지. 지금 호우정 같이 이동할 거예요.